아니 물에 타지 않는다니까. 바보야. 바보야. 해봐. 제가 좀 가르쳐줘 보실래요? 해봐. 누울 테니까 이 좀 여기를 딱 받쳐줘 봐요. 팔을 쳐 이게 팔. 너 바보. 너 바보. 아니 아니 저어줘야 됐지. 아까 기초로 안 돼. 받쳐줘 봐요. 엉덩이를 받쳐주면 물에는 뛰 있을 거 아니에요. 아유 그게 너 대단해. 아니 이 물에 뜨려 그러면 다시 받쳐줘 봐요. 받쳐줘 봐. 가르치려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할 줄이 안다고 무서워 해요. 아니 장군님 해봐요. 어떻게 뜨나. 잘 가신다. 어머나 바로 거의 인어예요. 인어. 뭐 저렇게도 못하나 이래지지. 다 잘하는데 그건 못하대. 수영은 못하대. 재밌었어요. 내가 못해도 사위하고 사위 못하는 것도 재밌고 좋았어요. 참 좋았어요. 그게 제일 추억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지어준 테니까 별명을 지어드릴게. 아이 알았어. 근데 수영 장에서 내가 딱 보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장모님 별명을 내가 하나 정해줘야 될 거예요. 좋게 지어주면 물개고 응. 좀 더 심하게 지으면 바다 코끼리야. 나는 틀려서 안 돼. 정말 그 귀엽잖아요. 그 연세에 그 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게 약간 귀여운 토실토실한 바다 코끼리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어, 바다 코끼리랑 지금 비교하면 되죠? 빨리 아, 그건 안 돼. 북극곰이라 그러면 아주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이제 바다 코끼리라고 해줬는데 앞으로 코끼리라고만 말만 해봐라. 바다 코끼리 내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. 볼 땐 철없어 보여 정말. 백년 손님이 그냥 비닐로 안에 있는 떡을 먹으니 저게 찍혀가지고 나가면 아유 그러면 장모 참 사위 대접 대 우습게 한다 그러겠다. 그럼 한마디 하시면 돼. 너도 80 넘어봐라. 장모고 뭐고 백년 손님이고 뭐고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맞아 접시고 뭐고 수영을 많이 하세요. 이게 처음에 그 50m 10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8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7번 점점 횟수가 줄어 점점 다시 늘려봐요. 될 거예요. 체력이 안 돼. 살만 쪘지 이 잡아당기는 물이 무거워. 자꾸 하면 그게 는다니까 힘이. 82살 돼서 한번 해봐봐. 뭐 자꾸 달아 나더러 허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. 뭐래 그거. 82 안 돼봤을 때 갈 수가 없지. 50대가 물에 가서 빠져 죽게 생겨가지고서 뭘 그래. 배영을 하니까 빠져 죽겠대 뭘. 배영을 안 하고 자유형만 하면 되지.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영을 배워갖고 그때 가서 배영으로 장모님하고 시합을 한번 해보죠. 해봐. 자유형은 내가 자유형은 무조건 이해했더라. 길이가 벌써 다른데. 그니까, 저 출근할게요.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? 모란장 생길 때 한 딴판이네. 왜요? 멋지다고. 아유. 양복 입으니까. 제일 멋있을 때는 수영장에서 벗었을 때 아니었어요? 아니고. 아니에요. 아유, 우리 사원 멋지다. 어, 장모님도 훌륭하셨어요. 아이, 뭐 그런 말씀 마시고. 아, 수영하는 거 보니까 역시 바다 코끼리야. 이제 놀리기만 해봐. 갈게요. 오늘 못 다듬으시네요. 연세 드시면 아무리 그래도 자꾸 엄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올 때가 좋은 거다. 나이 먹으면 오는 사람도 없다. 이렇게 사위가 자꾸 와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. 별명분을 하시잖아요. 한혜경 씨가. 네. 근데 가시면 얼마나 족족하시겠어요. 그리고 또 사위 모르던 면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